예수님에게 어떤 율법사가 왔습니다. 율법사라는 사람은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줘서 이스라엘 그 민족에게 전하라고 주신 그 율법을 공부하는 그리고 율법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학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신학자. 이제 이 신학자들은 그 당시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제사장 이런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이해를 못했어요. 왜 이해를 못했어요? 그 사람들은 그 모세 율법을 깊이 공부한 사람들이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데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야. 그런데 이 율법은 다 뭐예요? 명령이에요. 뭐 하라, 하지 말라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하라는 거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거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벌줄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지옥을 보낼 것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철저히 무선적으로, 조건적으로 하나님을 자기들도 그렇게 조건적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조건적으로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중풍병자, 문둥병자들을 그냥 고쳐줘. 회개하라 그러지도 않고 어떻게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너 회개부터 해. 내가 고쳐주지. 이렇게 조건을 제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게 무슨 적어도 뭐는 해야 되지 않아요? 회개는 해야 되는데 그런 아무 조건 없이 자꾸 사람들을 고쳐주고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면 율법을 잘 지켜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의 율법을 줬는데.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 율법은 이렇게 다 읽어보면 명령형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율법을 주실 때 하나님은 그 율법을 뭐라고 했냐면 이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하는 약속이다 그랬어요. 약속. 언약이라고 그래. 언약. 그러면 그 율법이 명령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약속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이 뭐 600몇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다 요약해서 10가지로 딱 요약해서 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십계명. 근데 그 십계명을 뭐라 그래요? 십계명을 언약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십계명을 하나님이 돌판에
새겨서 모세에게 주셨는데, 그 돌판을 보관해 놓은 그 궤가 있어요. 그 궤를 무슨 궤라 불러? 언약 궤라고 불러요. 그것이 언약 궤인 줄을 잊어버린 사람들은 그걸 자꾸 법궤라고 불러요. 예. 저도 그 언약 궤를 법궤라고 부르는 교회에 댕기다가, 야, 이게 언약 궤인데. 예. 그래서 제가 신기해서 성경에 법궤라는 말이 있는지를 한번 찾아봤더니 없어요. 놀랍죠. 그래서 그냥 궤라는 말이 한 군데 나오고 법궤라는 건 없어요. 그리고 전부 다 무슨 궤? 언약 궤예요. 그러니까 십계명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열 가지 약속이다 이 말이야. 그 약속에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 이런 게 있어요. 그럼 그게 약속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게 언약 약속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약속인 것 같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법궤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 이게 열 가지 법이야. 율법이야. 그래서 율법이나 계명이나 다 같은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게 약속이라면 그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도적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시겠죠? 사랑이신 분이 명령을 할 때는 그거는 그 저는 어떻게 부르냐면 명령형 약속이라고 불러요. 예를 들어서 이상구 박사가 고아들을 참 사랑해. 그래서 고아원을 많이 도와주고 이제 그러다가 어느 날 어떤 고아원에 갔다고 합시다. 갔는데 아주 총명하게 생기고 지우처럼 아주 착해 보이는 그리고 성실해 보이는. 그런 아이를 본 거야. 그래서 이상구 박사가 그 아이를 쟤를 나의 후계자로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데려오라 그래서 얘기를 나눠보니까 참 마음에 들어. 그런데 연고자가 한 사람도 없어. 얘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근데, 이제,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다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결심을 했어. 그래서 그 아이 보고, 너는 의과대학을 가서 의사가 되라. 그런데 걔가 의과대학을 갈 재주가 없어. 그렇죠?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의과대학 갈 수가 없어. 뭐 학비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그런데 내가 걔 보고 너는 의과대학을 가라. 그래서 의사가 돼서 뉴스타트를 하는 의사가 되라.
고 말했다면 그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내가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라는 약속 아닙니까? 예. 네. 그렇죠? 예. 네. 그거는 이렇게 아주 상대방을 사랑하면 이 명령이나 약속이나 같은 말이 됩니다. 엄마가 아기를 낳았어.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응? 애기야, 젖 먹어라. 그럼 그게 뭐예요? 명령이요? 내가 젖 먹여 줄게. 라는 약속이지. 사랑하는 관계에서는 명령이란 건 사실은 없어요. 그렇죠? 왜? 정말 사랑한다면 내가 하는 모든 명령이 뭐예요? 약속이야. 아. 그렇죠? 젖 먹어라 라고 명령해서 그게 명령이에요? 아니지. 젖 먹여줄게. 엄마가 지금부터 젖을 먹여줄 거야. 금방 태어난 아기가 뭐 젖을 어떻게 먹는지 어떻게 알아요? 엄마가 저 가슴을 이제 내고 저 꼭지를 입에다 갖다 뭐요? 대줄게라는 약속이지. 그렇죠? 그러나 사랑하지 않는 사이에서는 명령이에요. 명령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이니까? 사랑이시니까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하는 모든 명령은 약속이다 이 말이야. 이제 그 말이 뭐니? 그러면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명령은 무슨 약속이냐? 무슨 약속이냐면 예수님이 와서 뭐라 그랬습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그 율법의 진짜 뜻은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는 것이다. 왜? 미워하면 살인하게 되니까. 그래서 그런데 우리 인간 사회에서 우리 죄인들은 무슨 말이에요? 조건적인 사람들의 사회에서는 서로 미워질 수밖에 없잖아. 서로 미워질 수밖에 없잖아. 제가 카톡으로 누가 아주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하나 보내주셨어. The Love Until the End of the World라는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가는 사랑이라는 제가 옛날에 참 좋아했어요. 그런데 그 노래를 이렇게 쭉 듣고 있다가 제가 깜짝 놀랐어. 무엇을 놀랐냐면 그 가사가 진짜 이기적이야. 아시겠죠? 저는 그것도 모르고 그 가사 중에 이런 말이 있다. You are everything I wanted you to be.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참 이기적이야.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데 왜 사랑하느냐? 당신은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옛날에는 그게 당연한 것처럼 느껴졌는데 이제 하도 무조건적 사랑을 생각하다가 보니까 야 이거 좀 웃겨. 그래서 그렇지 이런 사랑은 세상 끝날 때까지만 있는 거야. 그렇죠? 이제 하늘나라 가면 그렇죠.
그런 사랑은 없어, 이제. 당신은 내가 원하는 거를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 하나님은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네. You're everything I wanted you to be. 이런 노래. 자, 그래서 율법은 사랑이고 사랑의 약속이다. 그러니까 내가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기를 너희들은 조건적이기 때문에 미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받아들이면 내가 너희 속에 들어가서 너희를 어떻게 미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라는 약속이에요. 아시겠죠? 우리가 미워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편하겠어? 그렇죠? 얼마나 편하겠어? 얼마나 편하겠어? 그래서 참 미운 사람이 없으면 얼마나 편하겠어? 나한테 아무리 해코지를 해도 뭐야? 안 미워. 그럼 누구처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로서는 나로서는 그렇게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 들어오셔야만 돼? 성령이 들어오시면. 오시면 우리가 진짜로 그런 사람으로 확 변할까. 우리 때때로 그들 막 성령이 확 들어오셨을 때 우리는 내 돈 떼먹은 그 원수가 용서가 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거예요. 자, 율법은 약속이다. 그 약속은 우리를 어떻게 그 율법대로 해 주시겠다는 약속이고 그 이유는 그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은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약속이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율법에 대한 이해를 하고 이 율법사가 하는 율법사와 예수님의 대화를 한번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자,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율법사들은 예수가 항상 예수를 찾아와서 시험을 해요. 그 말은 뭐예요? 예수가 혹시라도 뭐예요? 틀린 소리를 할까봐 그것을 이제 트집 잡기 위하여 다가옵니다. 그래서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까? 율법사가 예수를 이렇게 관찰해 보니까 예수는 율법 같은 거 별로 얘기를 하지를 않아요. 율법을 지켜야만 천국을 가게 돼 있는데 율법 지키라는 말을 안 해. 그런데 이 율법사들은 눈만 뜨면 뭐예요? 사람들에게 율법 지켜, 율법 지켜, 율법 지켜, 율법 지켜. 그 율법 지켜 소리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굴까? 훈육주님.
그래서 대개 엄마들은 다 애들한테 뭐예요? 훈육주임 아닙니까? 그렇죠. 맨날 하지 마. 그런가? 자,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최고의 율법은 무엇이다? 사랑이다. 그거 한번 보고 갑시다. 최고의 율법은 사랑이다. 자, 이거 보세요. 남을, 여기 이제 남이 이웃입니다. 이웃을,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어떻게? 다 이루느냐.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율법은 다 이뤘다. 이거를 이제 모르는 게 이게 큰 탈입니다. 사랑은 사랑대로 따로 있고 율법은 율법대로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이것이 이제 제일 심각한 문제예요.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어도, 다른 어떤 계명들이 있어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뭐요?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어떻게 다 들어 있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사랑한다면 그 사랑 안에 모든 율법이 들어 있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모든 율법은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율법의 맨 마지막 가면 나오는 게 제일 율법의 제일 꼭대기로 올라가면 그 꼭대기에 뭐가 있다? 사랑이 있다. 그 사랑은 무슨 사랑이다? 무조건적 사랑이다. 그 무조건적 사랑은 예수다. 이렇게 돼. 예. 네.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율법과 사랑을 구분해서 생각하는 것이 제일 골치 아픈 문제. 아시겠죠? 사랑도 하고 율법도 지키고 뭐 자꾸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그 무조건적 사랑을 실천한다면 우리는 모든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이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그래서 사랑은 뭐라고요?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말은 이상한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살인하지 말라. 살인했어요? 안 했잖아. 그러나 살인할 생각도 없어. 그러면 그게 율법을 지킨 거다. 이렇게 생각하거든. 나 바람 안 피웠는데? 간음하지 말라는 율법을 어떻게 지킨 거 아니야? 근데 사람들은 율법은 지킬 수 없다고 그래. 왜 그래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그 자기 말하는 뜻을 진짜 알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것은 사랑이야. 무슨 사랑? 무조건적 사랑이야. 근데 그 무조건적 사랑은 우리 자신으로서는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거야. 아시겠죠? 우리가 어떻게
무조건적 사랑을 할 수 있어. 그렇죠? 우리가 못하니까 우리는 그 무조건적 사랑이 생명인데, 그거를 우리는 못하니까 우리는 죽어야 되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죽음을 무조건적 사랑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와서 대신 죽어줘야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이 사랑이니까.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우리가 이거 됩니까? 안 돼요. 저도 안 돼요. 뭐, 네 이웃에게 뭐, 돈 몇 푼 도와줘라. 그거는 할 수 있어. 근데, 뭐처럼 살아하라고요? 내 몸처럼 살아. 그거는 못하지. 아시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했다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어 주마.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뭐예요? 완성이다. 예. 그래서 로마서 그래서 율법의 맨 끝머리에 가면 맨 꼭대기에 가면 누가 나온다? 예수님이 나온다. 무조건적 사랑. 자,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뭐가 됐다? 율법의 끝머리가 됐다. 율법의 최고 꼭대기가 됐다. 이 말이. 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 무조건적 사랑을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예수처럼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셨다. 값을 치러주셨다는 거죠. 이야, 그래서 우리는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우와, 박수 안 쳐요. 박수. 그래서, 이야, 그렇게 됐구나. 아를 우리가 탁 믿을 때, 믿으면서, 이제, 우리는, 아, 우리도 그런 예수님처럼 되고 싶어지는 거지. 그렇죠? 그럴 때, 아, 성령께서 조금씩 조금씩 나를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조금 변화되니까 아직도 내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노래 가사가 엉터리라는 것쯤은 알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점점 무조건적 사랑에 대하여 조금씩 더 알아가기 시작한 거다. 자, 그래서 이 율법사 얘기를 하기 위해서 율법에 대한 얘기를 좀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율법사는, 자기가 천국을 가기 위해서 모든 율법을 어떻게 부지런히 잘 지키고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야.
근데 뭐는 몰라요, 율법사는. 그 율법에 자기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몰라. 왜 몰라요? 율법 그 자체가 뭐예요? 사랑이라는 것을,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을 몰라. 어. 그렇죠?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자기는 율법을 지킬 수 없고, 그러므로 자기는 천국에 갈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깨달으면 천국을 갈 수 있어. 왜? 우리가 그 율법을 지켜서 천국에 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했다, 이 말이야. 어떻게 약속을 했다고? 내가 내 아들 예수를 너희를 위하여 보내서 너희를 대신하여 죽어주며 주는데,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기만 해. 그러면 너희는 내 아들이 된 거야. 이렇게 돼 있다. 자, 지도 하나님의 딸이 된 거 기분 좋지? 그럼. 얼마나 좋아. 그걸 진짜, 아, 그렇구나. 그러면, 지우는 박수를 어떻게 치는 줄 알아요? 이렇게 안 치어요. 진짜 좋다, 이거지. 아.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이 죽으면 하늘나라 가. 그거를 좀 믿어주면, 그렇죠. 자, 그래서 이율법사는 그런 거를 안 믿어. 그렇죠? 자기 힘으로 어떻게 율법을 잘 지켜가지고. 자, 내가 무엇을 하여야, 그러니까 이 율법사는 내가 어떤 것을 다 하면 하나님이 천국에 나를 보내 주시는가요? 이렇게 묻는 사람이 교회에 가면 쎄 밀렸습니다. 그렇죠? 예, 쎄 밀렸어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교회를 가면 교인들이, 특히 할머니 교인들이 막 제 손을 잡고 막 이래요. 박사님은 좋겠습니다. 그래요. 왜요? 박사님은 천국 갈 수 있으니까. 박사님 정도가 돼야 간다는 얘기야. 그렇죠. 근데 그러면 할머니는 왜? 우리는 믿음이 없어가지고. 안 믿어요. 구원을,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은 나의 구원을 위하여 죽으신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알아서 잘 껴.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죽으시면서 뭐라 그래요? 다 이루었다. 다 구원했다. 그걸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안 그러고, 자, 알아서 겨들. 알아들겨. 그게 아니다, 이죠. 자, 이제 이렇게, 사실 이 율법사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면 얻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시험하고 있는 자기 눈앞에 있는 예수를 어떻게? 즉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돼. 이분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분이야. 보내서 나를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신 분이야. 자기가 공부하고 있는 모든 율법이 약속인데 그 율법 속에 있는 그 메시아 구원자야. 이분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죽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을 받아들이면 그것이 구원이야. 아시겠지? 자, 요거 여기 이제 예비 지식입니다. 아시겠죠? 요거를 알고 이 얘기를 읽어야 돼. 예.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께서 율법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네가 율법사인데 네가 전공하고 있는 그 율법이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기록된 것과 읽는 것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같은 문장을 두고 사람들이 이해가 달라. 지금 이 같은 율법을 두고 율법사는 명령으로 율법을 보고 있고 예수님은 그 율법이 명령이 아니라 약속이란 것을 가르쳐 그 율법에 약속된 구원자가 나다. 네. 그래서 예수님이 탁 왔으면 진짜 율법이 온 거요. 진짜 약속한 메시아가 구원자가 온 거라 이 말. 모든 율법이 다 보여주는 게 뭐예요? 모든 율법을 약속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그래서 그 약속되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 율법이 진짜 율법이 왔다니까. 진짜 약속하신 메시아가 왔다니까. 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 진도가 더 나가기 전에 요거를 확인하고 갑시다. 출애굽기 성경도 모든 자 모세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다 보여주는 모든 율법을 어떻게 다 책에다 기록해요. 다 기록합니다. 그래서 그 책에 그 책을 뭐라고 불러야 돼요? 율법책이라고 불러야 되죠. 그렇죠? 아닙니다. 자,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를 그 책을 가지고 옵니다. 그 책을 뭐라 그래요? 언약서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모든 율법은 어떻게 언약이라는 것. 그것만 알아도 여러분의 어깨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네. 네. 우리 깨병조이, 깨병 아줌마가 아주 좋아하네요. 저게 병 걸린 게 다 이게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기 때문에 걸린 병이거든? 그렇죠? 네. 얼마나 멋진지 몰라. 자, 그래서 언약서야. 언약서. 율법이 언약이란 건 뭐 구약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와요. 요거를 몰라. 자, 이제 근데 여기 이제 네가 어떻게 읽느냐 라는 말은
네가 율법을 명령으로 읽느냐? 언약으로 읽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 물론 알죠. 이 율법사는 모든 율법을 어떻게 명령으로 보고 있다는 걸 잘 알죠. 그래서 예수님 지금 뭐를 이 율법사에게 가르쳐 줘야 돼요? 모든 명령은 약속이다. 뭐를 약속하는 거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내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것을 약속하는 약속들이 율법이다. 그리고 그 구원자,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 바로 누구다? 나다. 내가 너를 구원하러 왔다. 네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율법. 그런데 전혀 모르는 율법. 너는 율법을 온통 명령으로만 알고 있는 율법.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너를 구원하게 하신 그 나, 예수. 나를 보내겠다는, 보내서 너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이었다. 그거를 이 율법사에게 가르쳐야 돼, 지금.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야. 아시겠죠? 왜 이 율법사는 철저히 뭐예요? 율법을 명령으로 알고 있고, 자기는 그 율법을 지금 힘껏 잘 뭐예요? 지키면서 나는 천국 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자기 자신이 율법을 지키는 그 행위로 율법의 천국에 갈 수 있을 거야. 내가 못 가면 누가 가겠어?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에게 너는 아무리 율법을 잘 지켜봐야 조건적이기 때문에 천국 갈 수 없는 사람이야. 이거를 가르쳐 줘야 돼. 가르쳐 주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죽고, 내가 너를 구원하러 왔다. 네가 아는 율법의 모든 율법이 바로 나를 약속하고 있는 거야.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대답하여 가로되, 네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대답은 뭐요? 100점짜리야. 100점짜리. 문제는 이거를 이 율법사는 어떻게 읽은 거요? 명령으로 읽은 거야.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안 하면 나는 잘려. 이런 식으로 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거는 그런 명령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내 아들 예수가 오면 너는 하나님을 어떻게 온 정성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게 해줄 거고 라는 약속이었다면,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으로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이구나 해서 그 성령을 받아서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우리도 우리 이웃을 어떻게 예수님처럼 사랑하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었다 이 말이야. 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저 개병쟁이 아줌마도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했는데 가족들만 사랑하면 되는가? 그런데 가족보다 다른 사람들 다 이웃이라면 너무 많아가지고 안 되는데. 아이고 이래가지고는 가족들이라 하면 내가 천국 갈 만한데. 이 다른 사람 다 아락하면 나는 천국 못 간대. 큰일 났네. 이제 이래서 질문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녁 질문이나 오늘 질문이 다 똑같은 질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이 보시면 참 귀여워. 자, 그래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 너 대답이 뭐요? 옳다. 대답은 옳다. 그러면서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다 그래. 이를 행하라. 그러면 예수님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너는 대답은 잘했는데 행하지 않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사는 골 때리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는 힘껏 뭐예요? 다 하고 있는데. 명령을 잘 지키고 있는데. 너는 이것이 약속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라. 이 말이에요. 받아들이면 너는 기뻐질 것이고, 아, 너는 나는 과연 천국 갈 수 있을까? 우리 가족만이면 참 좋겠는데. 네. 그런 걱정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야. 이거는 내가 약속하는 건데 너는 왜 이렇게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참 속 시원한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너는 거꾸로 명령으로 알고 있으니까 네가 아무리 아 나는 이 율법도 잘 지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웃 사람도 뭐 불쌍한 사람 있으면 돈 몇 푼 주고 뭐 이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자식은 율법을 잘 지키고 있구나 그러면 내가 이 놈은 천국으로 보내줘야지 이런 식으로 지금 살고 있다 이 말이야 조건적으로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완전히 속아 있다고 그래서. 그래서 이를 행해라. 행하라 그러니까 율법사가 어떻게 멘붕이 와버렸어. 나는 행하고 뭐요? 있잖아. 내가 지금 힘껏, 내가 열심히 천국 가려고 내 실력으로 그렇죠? 노력하고 있는데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러면 살리라라는 말도 중요해요. 그 무슨 말이에요? 너는 뭐예요? 죽었다 이 말이에요. 너는 살아나야 된다 이 말이야. 즉 너는 지금 네 실력으로 나를 모르고 율법이 네가 전공하고 있는 율법이 약속인 줄 모르고 명령으로만 생각하니 네가 지켰다는 율법은 하나도 지킨 것이 아니야. 그렇죠? 왜?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다 무선적으로만 가르쳐버렸어? 조건적으로. 그러니까 뭐, 한 게 있냐?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렇죠? 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옳게 보이려고 한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을 의롭다고 주장하고 싶어서, 이제 율법사가,
예수님이 이를 행하라. 그러니까 너는 율법, 약속으로서의 율법은 모른다. 지키지 않고 있다. 이러니까 이 사람은 난 율법 다 잘, 뭐요? 지키는 의로운 사람인데? 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이 말입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 내가 얼마나 율법을 열심히 잘 지키면서 구원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지. 자신을 의롭다고 주장하고 싶어서 예수님께 말씀드리기를. 그런데 그렇다면 누가 나의 이웃이니까? 하고 물어봤다. 누가 나의 이웃이니까? 이 말은 뭐냐면 나는 내 이웃을 잘 사랑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나보고 내가 율법을 행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나는 내 이웃 사랑하고 있다고요. 혹시 다른 사랑해야 될 이웃이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꼭 누구 닮았죠?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제가 뭐예요? 그 누구누구를 사랑하라 그러면 가서 어떻게 돈 몇 푼 주고 구원 받죠 뭐. 이런 식이요. 그러니까 말이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한다. 이제 이 말이 안 통할 때는 이제 안 통할 경우에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비유로. 예수님은 지금 이 율법사에게 비유로 말씀하신다. 비유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뭐를 가르치셔야 된다? 저 아까 얘기했다. 네가 알고 있는 율법은 명령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너를 뭐요? 구원하겠다는 약속이야. 그걸 가르쳐야지. 그래서 율법은 명령이 아니라 이거를 잘 지키면 구원해준다는 그런 명령이 아니라 율법은 예수를 보내서 너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이다를 가르쳐줘야지. 그렇죠? 응. 그러기 위해서 비유로 스토리를 얘기해야 돼. 아시겠죠? 스토리. 그 이야기를 만들어서 해주시는 거예요. 율법사에게 뭐를 가르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무조건적 사랑으로 너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이야. 그걸 가르쳐야 돼. 그걸 가르치기 위하여 지금 30절 스토리를 얘기해 주는 거죠.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그들이 그의 옷을 벗기고 상처를 입히고 반쯤 죽은 채로 버려두고 갔더라. 그만 죽어가. 죽은 것 같아. 그때 어떤 제사장이 우연히 그 길을 가다가, 차, 제사장, 그러면, 이 율법사보다 더 거룩한 종교 지도자죠, 제사장. 뭐, 요즘 같은 목사, 어떤 목사가, 우연히 그 길 가다가 그를 보고, 어떻게, 예, 네, 다른 쪽으로 지나갔어. 피하여 지나가 버렸다. 그 이런 거를 도덕적으로 보면 안 돼요. 그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한 레위인도 그곳에 있다가 다가 다른 편으로 지나가더라. 다 피해서 지나가 버렸어. 안 도와주고. 그래서 아
이 제사장이나 이 레위인은 사실 레위인들이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 이 사람들은 그 레위기라는 그 율법서에 보면 절대로 시체를 만져서는 안 돼.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지금 강도 만난 이 사람이 죽은 것 같으니까 도와주고 싶어도 어떻게? 시체를 만지면 안 된다는 율법이 있어. 아시죠? 그래서 그 율법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사랑을 도와줄 수가 없어. 지금 그런 상황이 유대인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보다 뭐가 더 중요해져 버렸어? 율법이 더 중요해져 버렸어. 아시죠? 그래서 다 피해서 갔다, 이거죠. 그러나, 여행하던 어떤 사마리아인이 그에게 와서 그를 보고 가엾게 여겨, 불쌍히 여겨. 그가 그 사람에게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 상처를 싸매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 여관으로 데려와서 그를 돌보아주더라. 그 다음 날 떠나면서 두 데나리온을 꺼내어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봐주라. 비용이 얼마가 드든다 해도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다. 이 사마리아인. 이 사마리아인은 누구를 비유하는 걸까? 자, 여기서 제사장과 레위인은 율법을 비유하고 있고, 예수님은 그 율법 속에 있는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이게 중요해요. 네.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결국 이건 뭐를 보여줘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율법을 잘 지킨 거야. 명령대로. 그렇죠? 그러나 율법의 완성은 뭐라고요? 사랑이야.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님이 와서 그 율법을 완성시킨 거예요. 내가 시체를 만지지 말라 이런 율법을 줬지만 그것도 다 뭐예요? 그 율법의 마지막은 끝은 사랑이다. 사랑을 베풀어라.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비유한 것이라면 이 강도 만나서 다 죽어가는 사람은 누구를 비유한 것일까? 이 율법사를 비유한 겁니다. 이 율법사는 영적으로 다 죽어간다, 이 말이야. 왜? 약속으로서의 율법을 어떻게? 철저히 명령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무조건적 사랑, 생명을 받을 수 없어. 없으니까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도는 누구가? 누굴 비유할까? 사단이에요. 그래서 그 율법사에게 약속으로서 율법을 명령이라고 속이고 가르친 것은 그 누구야? 사단이다. 이 말. 그거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반대쪽. 그래서 성경을 보면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 뭐 이런 말이 나오는데 적그리스도라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무조건적 사랑인데 자꾸 조건적 사랑이라고 속이고 가르치는 것을 적그리스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 이 예언 요한계시록 뭐 다니엘서를 연구할 때 뭐 적그리스도가 온다 뭐 자꾸 그랬었는데 이미 적그리스도는 언제부터 나타났게? 적그리스도가 지배를 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 무조건적 사랑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초대교회가 나타났어. 그랬더니 초대교회 적그리스도가 나타났게 안 났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이미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나타나서,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 갈라디아 교회.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으로 이미 너희를 어떻게 다 구원했다고 가르쳤는데 유대인들이 또 와가지고 뭐라 그래? 아니야. 십계명은 지켜야 된다고. 아니야. 할례는 받아야 된다고. 그게 적그리스도가 다시 초대교회에 들어와서 활동하고 그런 거예요. 자꾸 무조건적 사랑을 예수님이 가르쳐서 그거를 통하여 초대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이 땅에 세워놨는데 사단이 또 뭐예요? 또 들어와서 명령으로서 율법을 지켜야 돼. 율법은 명령이야. 명령이야.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아시겠죠? 한번 잠깐 볼까요? 예. 자, 보여드리죠. 요한 1서. 보세요. 사도 요한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고 그러잖아. 그렇죠? 이때가 언제예요? 2000년 전이요. 마치 뭐 말세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처럼. 이때 나타난 적그리스도가 계속 교회를 핍박하고. 그러니까 계속 교회에는 사단이 들어와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반대하는. 예수를 반대한다는 말은, 그래서 영어로 anti라고 그러잖아요. Antichrist. 엔티란 말 반대란 말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리스도를 반대한다는 말은 뭐예요? 아, 하나님은 조건적이라. 그게 반대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2000년 전에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에게 나갔으나 그래서 교인들이 또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어가는 사람은 누구를 비유한 거다? 율법사야. 율법사는 모든 약속으로서의 율법을 어떻게 명령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거의 뭐 영적으로 죽어가는 거지. 그 다음에 그 강도들은 그 율법사를 그렇게 만들어버린 강도들은 그거는 사단이다. 사단의 악령들이고. 그 다음에 이 사마리아인은 그 율법사를 구원하러 와서 구원한 사마리아인은 누구요? 예수님이요. 지금 그 장면을 그대로
이야기로 예수님이 이 율법사한테 해주는 거예요. 자, 이 율법사가 이 얘기를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해요? 그거는 율법사의 질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질문이 무슨 질문이야? 우리의 이웃이 누구냐는 질문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 질문에 드디어 답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여기 보면 예수님이 답을 하는데 답을 이렇게 그 답변의 내용이 내가 너의 뭐예요? 네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자, 내 사랑하는 이 율법사야, 너는 이 세 사람 중에서 네가 그렇게 잘 지키는 뭐 율법대로 사는 제사장, 레위인, 그 다음에 시체를 만지지 말라는, 그렇죠? 그것을 뒤로 하고 우선 이 사람 목숨부터 살려주자라는 사랑, 진짜 율법, 사랑을 실천한 자. 이 율법을 철저히 지킨 제사장 레위인이 네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냐? 아니면 그 율법을 약속으로 나는 너를 구원하러 오겠다. 그래서 이 강도 만난 자, 너를 구원하러 온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너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서 사마리아인은 이 강도 만난 영적으로 사단 강도를 만나 사단이라는 강도를 만나 영적으로 다 죽게 된 이 율법사를 구원하는데 조건적으로 구원합니까? 무조건적으로 구원합니까? 지금 그 강도 만나 쓰러져 있는 이 사람은 사마리아인이 와서 자기를 구원한다는 것도 몰라. 그게 그렇습니다. 자, 제가 의과대학 댕길 당시에는 예수님이 저를 사랑하면서 저를 구원하려고 하는 것도 알아 몰라. 몰라. 그러면서 예수님 욕만 자꾸 해. 그래도 예수님은 뭐예요? 열심히 돌봐서 드디어 구원을 하셨어. 아시겠죠? 네. 예수님이 뭐 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은 약속을 지켰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자 율법사야 네가 사랑해야 될 네 이웃이 누구냐고 나한테 물어봤지. 그러면 이 세 사람 중에 누구를 너는 사랑해야 될까? 계속 율법을 사랑할래? 아니면 그 율법을 완성하러 온 너를 사랑하고 구원하러 온 네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냐? 그러니까 율법사는 뭐라 그래야 돼요? 아, 나에게 뭐를 베푼 자입니다. 네. 네. 그가 말씀드리기를 그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 강도 만난 자에게 자비를. 네. 누가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었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너는 강도 만난 사람이고, 내가 너를 구원했어. 아시겠죠? 응. 그러니 너는 나를 사랑하는 게 사랑하겠지? 그것만 안다면 그렇죠. 그래서 율법사가 그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이라고 하더라.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을 아주 오해를 해요. 이 말도 결국은 조건적으로 오해. 그러니까 이 얘기를 어떻게 가르쳐요? 조건적 얘기로 가르쳐. 예를 들어서, 이제 주일 어린이반에서 주일 학교 선생님이 어린이 여러분, 네, 그 이 얘기를 쫙 해줘. 해주고 누가 천국 갈까요? 그럼 어린이들이 뭐라 그래? 사마리아인이 천국 가요. 착함. 그래서 사마리아인처럼 착해야 천국 간다. 하, 이거 얼마나 예수님 쪽에서 볼 때 마음에 아프실까?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때부터 조건적,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배워버리는 거예요. 응? 그렇죠? 여러분 다 그렇게 배웠다고. 저도 그렇게 배웠다고. 근데 그렇게 배워서 천국 갈라 그러니까 나는 불가능할 것 같아. 그러다가 십자가를 딱 보니까 다 이루셨대, 다 이루셨대. 그러니까 감사하다. 이 말 그 다 이루었다. 그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을 보니까 갑자기 꺼져가던 유전자들이 어떻게 해요? 팍 켜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15가지 병이 어떻게 다 없어졌다.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이웃이 누구냐고 묻기 전에 첫째로 내가 가장 사랑해야 될 이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네.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고 싶어 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 복음을 깨닫기를 정말 바란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유전자가 정말로 어떻게 팍 켜지고, 예. 그래서 여러분도 나가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은 알고 보니까 약속이야. 명령이 아니더라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다고. 그래서, 과연 이 율법사가 이 비유를 통하여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여기 안 나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안 깨달은 것 같아. 왜 제가 그 말을 하냐면, 예수님은 일부러 자기를 사마리아인이라고 비유한 거예요. 근데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의 혐오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하고는 상종을 안 해. 같이 앉아서 대화를 나누는데 그 자체가 자기 자신을 더럽히는 걸로 생각해. 이 율법사도 그렇게 가르쳐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너의 이웃이 되느냐 하고 물었을 때 이 율법사가 뭐라 그랬으면 저는 깨달았다고 보고 싶은데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랬다면 얼마나 좋겠어.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자도 입에 내기 싫어하니까 자비를 베푼 자니. 그렇죠. 그래서 사실 예수님이라는 존재는 그 당시 율법사 같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사마리아인 같은 존재였어. 왜 하나님 자꾸 무조건적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그러나 여러분은 이렇게 보면 여러분이요 암 참 잘 걸렸다고. 암도 안 걸리고 막 건강한데 제가 여러분 앞에 자꾸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그러면 안 그렇던데, 그렇지?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이 고난을 받아야만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고난이 와야만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들어올 수 있다고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정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내 이웃을 사랑해가지고 구원받아야지. 그런 생각이 없어진다는 거지. 아시겠죠? 천국 가려면 이웃을 얼마나 사랑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가족은 가족이지 무슨 이웃이요. 고민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우선 다른 거 내가 정말 내 이웃을 사랑하느냐 이런 것을 내가 그런 질문을 나 자신에게 던진다는 것부터가 모순이에요. 그러지 말고 그런 질문을 내가 나 자신한테 던진다는 것은 결국 무슨 얘기예요? 나는 과연 천국 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 아니에요? 그것은 십자가를 모욕하는 거죠. 이미 다 해놓은 건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염려하시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야, 예수님은 얼마나 무조건적 사랑이신가. 그것만을 배우면 그거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더 닮아갈 것이고 더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지게 되어 있다. 사랑이에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잘 이해를 못해서 자꾸 두려워하고 있고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런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모든 율법은 명령이 아니라 약속이라는 이 놀라운 소식을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하여 이 율법사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가장 사랑할 대상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무조건적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무조건적 사랑이 너무 좋으면 우리는 자연히 이웃에게도 그 사랑을 나타내게 되어 있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내가 내 이웃을 얼마나 사랑해, 몇 명이나 사랑해, 누구누구를 사랑해야 천국을 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조건적 걱정을 하지 않도록, 그리하여 내 마음에 평화가 깃들고 희망 속에서 기쁨 속에서 감사 속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쁨의 삶, 감사의 삶을 살면서 우리의 유전자가 켜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쁨으로, 복음의 기쁨으로 우리를 치유시켜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